친다고요. 제가 사실 오늘 동영상 찍으려고 저희 동네 모 스타프에서 인도와 다리미 스타프에서 협찬을 받았거든요. 괜찮죠? 흔히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쌤, 중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해요? 잘하면 되죠. 네, 이거는 좀 심했고요. 중국어를 잘하시려면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국어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중국어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오늘 막 했더니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막 생각하고 꿈꾸잖아요. 꿈꾸고 선물 달라고 안 해도 선물 줘. 그죠? 네, 그러면서 뭐 굳이 뭐 사랑한다 얘기해달라고 안 해도 막 연애 편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러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애정을 조금만 필요한다면 중국어도 여러분께도 확 올 것 같은 생각. 사실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애정 표현하는 거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하니까 내가 좋아야 내가 끌려야 하잖아요. 마찬가지 외국어에도 내가 끌리는 마음으로 준다면 걔가 중국어가 오기 싫어도 다가오겠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사람한테 애정 표현할 때는 이게 좀 들잖아요. 근데 외국어한테 애정 표현할 때 뭐만 있으면 돼? 하나, 시간, 둘, 열정만 있으면 되죠. 자, 맞는 말이죠? 마지막 박수! 오늘부터 딱 20분씩 중국어에 애정을 쏟아주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만? 25일 동안만. 그럼 25일 후엔 어떻게 되느냐? 저 멀리만 있던 중국어가 혹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중국어가 여러분 곁으로 살며시 잡아서 활짝을 여러분 팔에 으스러지도록 뛸 것입니다. 예. 그럼 왜 우리 그런 광고를 찍어보면 어떨까요? 나와 중국어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대방동 모 스튜디오이고요. 저는 한민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혼자서도 자신 있게 왕초보 중국어 첫걸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제 입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런 금도끼 금도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금도끼 금도끼. 옛날 신랑님은 그랬어요. 딱 그다음 아랑꾼이 도끼를 딱 흘리면 이거 신이 도끼냐? 그럼 아니옵니다. 정신이 도끼냐? 아니옵니다. 이 출석기관이 도끼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 신랑이 뭐래? 아이고 그 자식 착하다 이러면서 이 도끼 저 도끼 온갖 도끼를 다 줘. 근데 제 생각에 요즘 신랑님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이도끼관이 도끼냐? 그러면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것처럼 이것은 뭐뭐입니다. 이 도끼는 내도끼입니다. 도끼는 웃기죠? 네, 내도끼입니다. 네. 도끼는 내도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표현 할 때 입니다. 아이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죠? 말을 써야죠. 네. 자, 아닙니다. 입니다. 아닙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슈를 쓰는 문이지요. 네. 슈를 쓰는 분이 좋아하니까 지금 어느 분 청문인지 대문인지 쓰는 분 계시는데 동문이 아닙니다. 네, 문장이란 뜻이죠. 당신이라는 거 알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니다 아닙니다를 쓰는 구체적인 문장을 한번 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 어떠세요? 기본 문장을 보세요. 네. 자, 다시 한번 강조. 뭐뭐입니다. 뭐뭐 아닙니다. 그래 하나가 빠졌네. 자, 오실 보세요. 워시 송쥔. 네, 나는 누구야? 송윤입니다. 워시 송쥔. 자, 여러분, 송윤이신 송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당첨입니다. 네, 이것도 당첨했습니다. 송윤 씨.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워보시 중국어는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지인이라는 거는 중국 사람 이상하게 보시. 구경을 할 때는 고개를 가로로 막 흔들, 골목을 머리를 흔들면서 부르시라고 이래.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 있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실 하면은 성조가 어떻게 돼? 보실. 원래, 자, 원래 성조에는 사성이었으나, 다시 사성 앞에서, 뭘로 변한다? 이성으로 변한다. 그럼, 보실. 이러면은, 보실. 그러면은 왠지 머리를 가로로 왔다 갔다 왔다
같아오히려이렇게될것같아그렇게하시면안되고머리를흔드셔도성대는반드시이성으로해주셔야된다는거예요그거조심하셔야된다는거예요다시한번해봅시다시작오히려네잘하셨습니다네3번자세번째문장보시면소리래이거는또틀린거네좀아나왔네이거는뭐냐면지시대명사라고부르는거죠여기가저기냐를말할때지시대명사라고하는데중국어에는이런지시대명사가딱두개밖에없어요이거저거가까이있는거이거멀리있는거저거라고할때저하나는하나이거두개밖에없죠그다음에그옆에보니그이상한게또있어아조금전에배운거는나는분명이거밖에안배웠는데앞에이앞에뭐가붙어있어잘해주십시오이렇게쓰고그다음이렇게써있네그죠네이거없다고생각하면어떻게돼이것은뭐야책이야이것은책입니다얘가들어가서뭐가된다이것도가되는거야도를나타내는거중국어예라는거죠발음표예라는거죠네뭐뭐도이거입니다라고쓰는거죠네자네번째주세요네번째我们都是学生자我们都是学生자우리는뭐야자우리는학생이야왜우리가이거이상하게하나붙었네뭐가붙었어도라는게생각났네이건뭘까얘는뭐야도시의도자같기도한데얘는뭘나타내니까이거는모두라는뜻이되죠모두그러면해석해보세요자我们都是学生우리는모두우리는모두뭐야학생이라는뜻이에요네주의하실거또는반드시복수형에만쓴다그래서나는또시외상이라고는못쓰고이죠사람처럼我们또시외상해갖고我们이라는복수형에만예를쓸수있다는거예요요거네요거오늘은딱이해가안되시더라도문도잘해야도짚고가세요네그다음자이거기본형뭐뭐입니다이도끼는내도끼입니다저도끼는내도끼가아닙니다이거는긍정하고부정형이야그죠긍정하고부정형이다그럼이번에는이거를질문으로만들어봅시다이도끼는내도끼더냐이질문을만들어본다고해봅시다이도끼가내도끼더냐네고를바꿔서사원처럼이씨는선생님이십니까그렇게말씀질문을던진다그러면뒤에뭐가붙여라마라는어깨조사만붙이면돼요네중국어는이문문을만들때절대로문장을짓거나뭐주어하고수어를짓거나그런일을하지않아요그냥하나만뭐에문장끝에마만붙이면되는거예요왜냐면그거있잖아요왜김이란말있죠뭐김수와뭐두루미와그다음뭐예요거북기와두루미그다음에그래삼정가짜동방서룰루랄라돌돌이뭐이런식으로된다그러면그냥이렇게길어도이것이김수와뭐거북이와어쩌고거북이와두루미김수와뭐거북이와두루미룰루랄라룰루랄라막하고물으면그게질문이되는거야그다음에그요즘에질문이되잖아오빠는풍각쟁이야뭐무슨할때있어오빠는오빠는풍각쟁이야이러면여기가만딱붙이면된다는거예요그래서오늘포인트오늘은선날이기때문에많이안할거예요네그리고이런사람이수업넘기고이런사람도목감이잡죠조심하셔야돼요네자기본형뭐뭐입니다시뭐뭐가아닙니다무시뭐뭐입니까마소금들어갑시다아니고요잠깐만기다리세요네자이거기본형알고그다음에오늘은첫날이니까제가중국어의문장어순을가르쳐드릴겁니다자지우겠어요
吃拉面吃不起哦。혹시요이제중국어의기본적인중국어를안배우셨던분은지금처음들으시는거고중국어를배우셨던분은아마약간의기억이있을거예요중국어는뭘로이루어지나주어그다음에수어그다음에목적어가나오더라이게기본어순이다회화번호때스테이지우리는주어목적어수어하는거는대충그래서중국어는기본이주어수어목적어더라짝퉁이형은이렇고각자앞에서표현해준애들이있어네얘너무앞에다썼다실수이렇게이렇게그래서응오나여기다하면안돼요오나이것도틀렸어요아이거틀린거야이거는이따가편집해주세요꼭편집해주세요아시겠죠네제가우리첫날이라좀실수있는것같아요이렇게돼야지그렇지이제야정상으로돌아오네아이고이제는눈빛이색깔이틀렸네이렇게그러면그래서주어를꾸며주는애들은안경어요제가아직첫날이라카메라보는게좀익숙지않아서제가카메라를안치다보죠자꾸틀어보려고하시는데관용어얘도목적을꾸며주는것도관용어얘는분석카메라는분석어라고얘기를해요관용어분석관용어근데여러분이그럴거야그러면은그거는뭐예요뭐명사또부사또뭐그런거또뭐있더라형용사동사뭐이런거는뭐예요이거는뭐문자성분하고틀린거예요이런식으로질문을던지실수가있을텐데이해해봤습니다이거는비율적인분사고얘들은문장을이루는거예요예를들어서대학의동아리생각해보세요동아리회장도있고그다음에밑에동굴레도있고또토스회장도있고오락부장도있고여러명이있는데그걸비율적으로한사람은비율적으로얘는이중풍얘는우기자얘는표주막이런애들은그냥개별적인형용사동사기준이야근데얘네가동아리를만들어서모임을만들어서그안에서활동하는이러한활동을만든다그러면그게바로문장성분이되는거죠그래서아까제처음에말씀드린这也是书라고했을때얘는바로여기에들어가는거고다음관용어는어디에나와있느냐두번째문장보시면我不是中国人나는중국인이아닙니다이렇게있어요그럼나뭐예요야이거를문장을뜯어보면보겠습니다자我不是中国人이런문장인데이거를뜯어보면나는원래나는입니다뭐가사람이야나는이야뭐가나는사람이야사람인데가만히보니까인간에서不是여러분무슨말이에요난사람이야약간귀신이야이렇게된거예요약간중국나는사람인데어떤사람이야중국사람하면중국인이라꾸며지니까얘는뭐가되고관용어가되고얘는이렇게부사가되는거예요지금은좀어려울수도있어요근데제가한과한과한과넘어가면서계속설명을드리면서확인을시켜드릴거니까걱정안하셔도돼요오늘은뭐만알아주시면되냐아중국어는이렇게주어랑수어랑목적어로이루어져있구나그리고얘를꾸며주는거이런것이있다더라근데몰라도된다더라이런것까지알아주시면돼요뭐관용어에대해서조금만설명해드릴게요지금어법으로넘어가세요네자관용어를만들어주는동사가있어요네도움을주는동사가조사죠네조사를했는데얘가그냥어휴큰일날뻔했네이거질문안되는데자이라는중국어를하면그냥중국이뭐를이렇게꾸며주지만중국입니다이런식으로말을만들어줄수있는데만약에나의집이런식으로하면어떻게할까나너무이거좀지울게요네나는뭐야나는너네책수나의이거좋으신거야이의를만드는게뭐다
토라르투사예요토라르투사네나의대단한생각입니다我当初시작我当初에우리자잘한다계속我的书라고보이시죠네자我的书我的书두번씩하시고요네자동동의그렇게쓰시면되고우리아빠하면어떻게될까우리아빠는나의我的아시아그래서슬퍼이까지듣고왔네그리고제가듣기게하네자我的爸爸라고얘기를하죠자我的爸爸자이렇게뭐전혀문제가없는데중국어무슨중국사람들은이때나의친척나의아빠나언니나엄마를말할때는시원들이했잖아요엄마를얘기할때는거를살짝빼기도해요그래서我爸爸라고는말을하기도하죠네이렇게또와같이뭔가어법을만들어준조사를구조조사라고하고이런거에는자틀린한증거만쓰시고나중에나올거니까이런조사에는이유가있고또하나이해가있고이해가있는데얘네는발음이똑같고나머지문법은뒤에가서다시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네여기까지만알아두셔도상관이없어요네자그럼다시한번정리합시다오늘배운거몽마입니다이것은제도끼입니다실이것은제도끼이것은실제도끼그쵸네그럼저것은제도끼가아니라저거오실제도끼그쵸이것이니도끼가냐라고한다면이거실니도끼만해주시면된다는거죠오늘이것만아시면돼요네마지막으로그럼한가지오늘은끝나니까정말조금할거예요네너무많이하면되었잖아요자마지막한마디느낌은이런데실보실마를배우셨으니까네자기억하시는건나쁘지않은실화인데방금까지는정말아무소리요자영화극중감독님영화있었죠아이엠쌤을한번해보는거예요아이엠쌤아이엠쌤그뭐야아시잖아요나는뭐야오그렇지응유자가자기가쌤이네그렇죠자기이름이쌤이야미국인이었나그자오쌤쌤이름을쓸수있게요네다른연속한생각하시고들어주세요쌤은어떻게표시하냐자따라해보세요쌈무시작쌈무네이렇게되는거예요이게쌤이야그런얘기하지마그래서我是山姆이렇게되는데보세요나는뭐야한자로읽으니까뭐가돼산모가돼그래서이중동키도못보니났어요자기가산모라고막그러면서네자我是山姆네이런식으로번역을할수도있다는거죠여러분은벌써이거부터지금보는거같은거예요축하드립니다네축하드리고요이거는사실몰라도돼요제가그냥한번웃자고한소리니까그럼이과에서알아주실거는실보실그다음에뭐입니까는뭐야마그리고야